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목소리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아, 네. 와! 와! 복팀장님 우리 박나래씨 나와 있고 네네네. 저 덕팀장 저 김숙이 있는데 어느 팀을 더 응원하십니까?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팀을 응원합니다. 어, 덕팀! 아, 네 팀을요. 네. 덕팀! 아 무급 처리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아, 네, 개인적으로 아~ 팀을 응원합니다. 아, 그래서 동네 부동산에서 알아보시겠다. 네. 아, 우리 쪽으로 의뢰를 안 하겠다. 아니 일단 뭐 네 예, 미안하다. 일단 오늘만큼은 네 덕팀을 예. 좀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덕팀이라는 거야, 북팀이라는 거야. 예, 아무튼 팀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시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 분위기 그대로요? 어색하게 시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가시겠다고요? 예. 야, 어려운 결정이시네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백퍼더는 라면도 못 끓이는 요리인들이 든든한 한 끼를 차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백종원의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상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백퍼더에 없어서는 안 돼, 세영아,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 고마움은 훗날 너가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로 갚을게. 야. 너무 고맙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상이죠. 살짝 적어봤고요. 솔직히 환불의 원조대 매니저 하면서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그샤? 예.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은비는 어땠어요? 은비 사실은 은비 씨가 사실은 이렇게 좀 막 세 보이고 이래도 굉장히 여린 친구예요. 눈물도 많고. 내가 그런... 언제 울었어 오빠? 아, 예 그런 친구입니다. 그냥 정해진 멘트예요. 예. 아, 네네네. 근데 I love Jimmy. 오빠는 야, 어때요? 사랑한다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아, 오빠는 어때요? 저희, 감사합니다. 아, 본인 답변도 좀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예. 상황을? 아닙니다. 일단 뭐 약간 살짝 어색하지만 뭐가 아니라는 거. 아, 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네 가세요 오빠. 예 네, 맞습니다. 뭐 저 다음 거 제시 씨. 제시 씨. 자 제시 씨에게 멘트를 넘겼습니다. 아, 멘트가 없어요. 아,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시면 돼요. 발표할까요? 아니, 아 그러면은 뭐 제발 누구라도 해주실까요? 오빠 좀 진행. 알았어요. 그러면 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 후보이신 박나래 씨 그리고 올해 MBC 예능을 몰래 짝사랑하셨다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조금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이분이 오셨다고요? 아 근데 이게 과장된 리액션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 저는 알아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저는 계속 비밀을 붙여주시길래. 아 모르고 이렇게 연기하신 네, 거예요? 네 그냥 일단 놀랬습니다. 아마 이 리액션이 바로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시겠습니다. 조인성 씨가 아, 조인성 씨다. 조인성 씨예요. 예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의 무지개 회장, 영파의 주진아, 구혜주엄지의 복팀장 그리고 오늘 조인성 씨의 시상 파트너 민혁의 그만 박나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올 한해 MBC 예능으로 많은 위로 받았던 네 조인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우 어머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사실 제가 대상 받고 정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참 보람됐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보람된 일이 없네요. 아, 정말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또 설레는 마음인데 초면에 실례인 건 아는데 정중하게 혹시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네. 어, 예. 내까지만 들을까요? 아, 근데 이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살아야지 나올 수.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남몰래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이게 나올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럼 전참시네요. 전참시요. 그렇다면 매니저 있으시죠? 잠시만요, 왜 거기다. 예. 아, 그러면 구혜주 홈즈는 어때요? 구혜주 홈즈 집을 구하지 않았어요? 네? 집 구했죠. 아니 또 의뢰인으로. 예. 예, 제가 그 굉장히 즐겨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잘해드릴게요. 예, 제가 독립을 하거나 네. 그 집을 팔 때쯤 우리가 만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니면은 여음파는 어때요?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인데 그냥 이는 파로 바뀌고 인간들의 은밀한 파티로 거기는 예.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예. 아, 단호박. 그래서 예. 예, 예. 정말 과분하고 영광스럽게도 또 후보에 올려주셨는데 MBC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상을 받으면은 제가 아까 공약으로 그 라이브 삭발쇼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이라도 받게 된다면 삭발쇼 보고 가세요. 재미날 거예요. 싹 다 밀 거거든요. 예예. 예. 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뭐 저도 물론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예. 느껴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예, 그렇다고 예. 가능성이 또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걸 열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 안 무서워요. 아,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슬슬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아우, 좀만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발표해? 왜 이렇게 떠세요? 무서워요. 예, 예. 죄송합니다.